정부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할 경우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포함해 심의 의결했습니다. 이번 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.